소개하는 그랜 플라자 파나비치 푸켓 리조트의 12호 패밀리 스윗입니다. 12호 패밀리 스윗 룸 사이즈는 82 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넓은 거실이 나오고요. 왼쪽에 룸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패밀리 스윗에 포함되지 않은데요. 자, 이제 성인을 동반한 가족여행팀인 경우 또는 같은 가족끼리, 친지끼리, 친구끼리 쓰고 싶다고 할 경우 12룸, 딜락스 12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커넥팅 도어를 이용하면은 결국 이 패밀리 스윗은 2베드룸 스윗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넥팅 도어를 닫으면은 그냥 패밀리 스윗입니다. 자, 먼저 패밀리 스윗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패밀리 스윗은 거실이 매우 넓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82 스퀘어미터라고 하니까 결국은 12룸, 딜럭스 12룸 두 개 크기입니다. 두 개 크기로 패밀리 스윗을 만든 거죠.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4명 앉을 수 있는 식탁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서너만 앉을 수 있는 길다란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가운데 사각형 트레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소파에 앉아서 앞에 TV를 볼 수 있고요. 영화라든지 스포츠 감상할 수 있겠죠. 자, 창문 쪽에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발코니로 나갈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뷰는 이와 같이 멋진 해변 그리고 바다 뷰입니다. 그리고 앞에 또 풀장도 보입니다. 자, 이제 먼저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부터 좀 자세히 설명하고 거실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방에 들어가면 우측에 발코니가 있고요. 또 소파 있고 바로 옆에는 TV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있고요. 자, 왼쪽은 욕실입니다. 욕실 그리고 미니바, 옷장 등이 있습니다. 자, 침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침대 보면은 자, 바닥은 원목마루고요. 3분의 2는 원목마루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페트는 없고요. 자, 침대 보면은 좌우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LED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밝습니다. 자, 침대 우측에는 두 사람 앉기엔 충분한, 세 사람도 가능할 것 같은 소파가 있고요. 저녁에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잠자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습니다. TV가 있고요. 왼쪽에 같이 책상이 있습니다. 의자와 책상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겠죠. 여기 플러그인 소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에 바다를 보면서 평화롭게 컴퓨터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위치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위에는 좀 단순한데요. 미니바 파트인데요.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지금 미니바 생수 두 병만 들어가 있고요. 위에 커피잔 세트 두 개, 글라스잔 그리고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 오프너가 있고요. 자, 위에 생수 두 병 있고요. 커피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 욕실인데요. 왼쪽에 지금 트렁크 한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도 또 트렁크 하나 놓을 수 있겠죠. 자,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옷장 열어보면 왼쪽에 이와 같이 옷걸이 그리고 목욕가운 두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실내화 투컬렛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다리미 있고요. 손전등이 있고 그리고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요. 구두, 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금고,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이죠. 앞에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생수 두 병. 여기는 생수를 조금 제공합니다. 네, 타월 둘. 그리고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글라스 한 두 개. 그리고 치약, 칫솔, 세면도구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와 같이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요. 여기에 샤워기가 있습니다. 이에 레인 샤워기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욕실에서 방을 볼 수 있습니다. 방에서도 욕실을 볼 수 있고요. 원치 않으면 위에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욕조입니다. 욕조가 고급 욕조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플라자 파나 비치 휴게 리조트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요, 트윈 베드룸은 모든 침대가 더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둘이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욕실에 항상 샤워 부스와 욕조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호텔들이 보면 욕조는 없습니다. 기본 룸은. 근데 여기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물도 충분히 주고 타월도 충분히 주고 이런 점에서 아주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크라운 플라자 파나비치의 최대 장점, 제가 봤을 때는 방에 관한 한 트윈 베드는 더블 베드 두 개를 제공한다. 그래서 자녀 동반 시 아주 편리하다, 편하다. 두 번째, 모든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 부스가 같이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세 번째,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생수인데요. 대다수 호텔들이 생수 두 종밖에 안 줍니다. 미니바 음료 사 드시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생수를 6병을 제공합니다. 냉장고에 두 병, 그리고 미니바 위에 두 병, 그리고 욕실에 두 병, 6병입니다. 이렇게 주는 호텔들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크라운 파나비치 플라자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거실인데요. 예, 자, 왼쪽에 아까 설명했죠? 3명, 4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저쪽에 1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사각형 테이블이 있고요. 자, 여기 소파에 앉아서 TV 관람하기 아주 좋습니다. 왼쪽에 또 스탠드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와 같이 발코니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여기는 4인용 식탁 테이블 세트가 있어서 룸 서비스 받을 때 또는 바깥에서 과일이나 음료 사와서 같이 즐길 때 매우 좋습니다. 저녁에 약간 어두워지면 이 불빛이 멋진 카페 분위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왼쪽에 이거는 뭔가 이제 봤는데 제가 보니까 뭐 이것저것 물건 두라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다지 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좋은 거는 여기에 아직 콘센트가 두 개가 있어갖고 충전하기엔 좋다는 것이죠. 자, 발코니로 한번 나가볼까요? 발코니가 아주 좋습니다. 자, 발코니가 대단히 넓고요. 네. 뷰도 좋습니다. 먼저 두 명 앉을 수 있는 의자 있고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멋진 바다 해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풀장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두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누울 수 있는 뭐 소파라고 봐야 되나요? 베드라고 봐야 되나요? 편히 쉴 수 있는 매트가 있습니다.